굉장히 진지하게 찍었고요. 그리고 선배님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저한테. 그래서 제가 뭐가 미안하시냐고 그럴 정도로 너무나 저는 감정이입이 잘 됐었거든요. 왜냐하면 다른 작품에서는 다 제가 그들이 저를 좋아하는 감정이 더 많아서 이렇게 이끌림을 당하는 그거였었는데 미쓰고에서는 제가 빨간 구두 천수로가 빨간 구두에게 굉장히 반해서 그 의지하게 되는 면이 많고 그야 빨간 구두가 이렇게 뭘 하면 막 우와 막 이렇게 막 우와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. 그런 와중에 이루어진 그런 러브씬이어서 굉장히 극중에서는 극히 자연스럽게 아주 몰입도가 좋게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, 저. 저도 사실은 그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예, 꽃님한 꽃 얼마나 싫어하면 말을 다예 꽃미남이 할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읽어봤는데 전 되게 그야 시나리오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니, 물론 저한테 들어온 것도 참 묘했고요.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도 야 이거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아,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. 그래서 하게 된것 같고요. 고현정 씨하고는 저는 사실 그뭐 이렇다 할그 로맨스 뭐 이런 게 없었죠. 근데 뭐 이제 누구 이렇게 타짜 같은 데서 뭐 강제로 막 하거나 뭐 이런 거 말고는 그건 로맨스라고 볼 수도 없고. 그러다가 이제 로맨스가 피기는 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이 강제였었고 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게 좀 약간 그 진지하게 다가가는 그런 로맨스였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또 제가 또 어렸을 그 옛날부터 그 고현정 씨는 그 스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, 좀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저는 그런 쪽에 이제 경험이 되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현정 씨가 이제 그런 아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셔서 그런지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제가 진짜 이렇게 숨을 쉴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너무 그 무사히 그냥 찍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네.